검찰이 소위 고발사주 의혹군으로 공식적으로 검찰이 상정한 겁니다. 됐습니다.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검찰이 소위 고발사주 의혹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이 우리 당 최강욱 대표를 고발한 건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대검의 주요 부서 간부가 고발장 작성에 연루되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검찰의 명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치 집단인가? 민의를 대변하는 대신 정치 검찰의 뜻만 대변하는 청부 고발자 노릇을 한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쯤 되면 내가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국민을 상대로 호통칠 게 아니라 연관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즉시 후보를 사퇴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검찰이 보내준 고발장을 지시대로 접수하여 타 정당 대표를 함정에 빠뜨린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드러난 사실대로 관련자들과 당이 알고 있는 행위 모두를 수사기관에 소상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1년